안녕 구린이들 부릅니다. 네, 오늘은 샹티스 친구가 매일매일 바지락살만 먹으니까 조금 약간 편식하는 것 같고 먹다가 뱉어요 자꾸. 그래가지고 오늘 신선하고 다양한 먹이를 사주기 위해서 수산시장에 왔습니다. 8만원 들고 왔습니다. 근데 비싸더라도 뭐 양을 많이 살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와, 낙사 진짜 크다. 자, 오늘은 살아있는 걸 사야 되는데 전복 있네. 전복은 사람이 먹을 수도 있고 우리 샹티스한테 줄 수도 있는데 전복이 있고. 와 고거다. 짱 커요. 와, 엄청 크다. 이거 줄까? 이야, 진짜 키울 수만 있으면 많이 길러는데. 새우도 왠지 잘 먹을 것 같아요. 근데 에콰도르 거네. 와, 우리 형님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거 진짜 많아요. 와, 가리비도 괜찮겠다. 오, 타이거 새우인가? 오, 이거 살아있다. 뻘떡게야? 뻘떡게라 그러기도 하고, 얘 이름이 많아. 모르게라 그러기도 하고, 박하지라 그러기도 하고. 아, 박하지구나. 이게 엄청 큰 박하지구나. 아. 와, 바다장어인가 봐요. 와, 진짜 전에 바지락 쪘을 때랑 크기가 다르네. 아, 이것도 괜찮은데. 저거 모시? 요시? 모시? 뭐야 이거, 자라고 보기엔 뭐야 이거. 진짜 자라고 보기 파나? 와, 이게 가물치 또 있네. 진짜 크네. 맛있네요. 10마리만? 네, 10마리만 해주세요. 만원. 자, 샵에 돌아왔습니다. 이 굉장히 신선한 이 전복을 한 마리만 줘볼게요. 이게 아마 바지락보다 훨씬 더 단단할 건데 이걸 먹을 수 있을까? 근데 굳이 안 깨도 먹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, 왜냐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. 이 작은 친구 한 마리만 넣어볼게요. 오늘 저녁에 맛있게 라면을 끓여 먹던 쪄 먹던 맛있겠네요. 뾰로롱. 자, 오. 우와! 오, 놓자마자 달려들어서 공격을 한번 했어요. 근데 안 깨졌죠? 아, 자, 굉장히 신선한 전복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샹티스한테는 굉장히 좋은 영양분이 될 거고, 빨리 많이 먹고 탈피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싱싱한 전복이니까 친구가 지금 굉장히 활발해진 모습이에요. 설마 너 설마 또 내일 너 설마 또 나를 배신하는 거 아니지? 야, 내가 가락시장 가서 사왔다고. 설마 이렇게 버리는 걸까요 여러분들? 근데 만약에 전복을 먹지 않으면 저는 이거를 전복을 여기 안에다 키울 예정이에요. 왜냐면 이 친구가 생먹이를 먹기 때문에 벽면에 이끼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. 이끼를 먹어주는 군소 아니면 전복을 주워가지고 제거하면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먹이를 안 먹는 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안 먹으면 겸사겸사 전복을 키울 겁니다. 오, 근데 다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. 오야야야야, 너무 그러지 마. 지금 펀치로 몇 방을 쳤지만 전복이 꿈쩍을 안 했어요. 이 멘티스 시림프의 펀치를 실제로 맞아본 사람의 경험담을 들어보니까 망치로 손가락을 때리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데요. 그 정도로 강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지금 전복 껍질이 깨지지 않았지만 나빠서는 안 됩니다. 자, 우리나라에도 갯가재가 살죠? 그렇다면 이 친구는 정녕 인서트 바지락살을 좋아할지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거 먹어봐. 그러면 이거 조금 줄게. 저거는 낼름 주워 먹네. 야, 옆에 하나 더 있어.
옆에 하나 더 있어. 야, 너 바다 생물 다 먹는 거 아니니? 아이고, 저 되게 웃긴 것도 어제 줬을 때는 또 먹다가 퇴하고 버려가지고 아 편식을 하는구나 해서 오늘 수산시장 가서 전복이나 뭐 가리비나 다른 걸 사오려고 했는데 친구가 약간 비린내가 더 강한 바지락살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굉장히 아쉽게도 전복은 우리 멘티스 CF 청소부로 임명을 하고 같은 사육장에서 사육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여기에 왼쪽에 있는 거는 우리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친구가 숨어 있어요. 이 친구는 다음번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샹치스 친구가 좀 편식 좀 하지 말라고 좀 야단 좀 쳐주세요. 자,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봐요. 안녕.